그 사람들이 차라리 본인을 설득시키는 게 빨라. 본인을 설득 못 시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했어. 절대 빨리 바꾸는 게 본인한테 좋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바꿔야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아닌 것에는 미련 두는 게 아니고. 대신 지금은 계산을 따져봐야 되니까 잘 계산을 해서 손해보지 않게. 또 궁금한 거 얘기해봐요. 지금 건강 쪽에 사실 요즘에는 계속해서 좀 조금씩 이제 하나씩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건강. 네. 그래서 혹시 수술을 해야 돼? 이제 나중에 시술을 해야 한다고는 시술? 들었는데, 수술은 아니고? 네. 음식 조절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조금만 안 해도 이제 살이 확 빠져버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운동이나 또 건강 관리는 본인이 스스로 많이 해야 돼. 많이 찾아서. 병원도 그렇고.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얘기를 해주겠는데 건강 관리 좀 해. 근데 스트레스 되게 예민해, 생각보다.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고민을 엄청 한다. 굴파고 들어가서 해. 진짜로. 그 남한테 표현을 그렇게 못할 뿐이야. 그리고 왜 자괴감이 드니, 너는? 그런 거 있지? 네. 그러지 마. 아, 나왜 그때 말 못했지? 혼자서 막. 아, 나왜 그렇게 그때 행동했지? 그땐 다 그래. 그땐 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거, 이 스트레스가 끝나도 집에 가서 스트레스 또 받는 거야. 맞지. 건강으로 안 좋아. 그거 하지 마. 그래서 보통 잠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잠은 좋아. 잠은 좋아. 몇 개월 다녔지, 여기를? 여기 이제 한 4월 초부터 다녔으니까. 그래도 많이 버텼다. 그래도 많이 버틴 거야. 아주 애써서 버티셨네. 그지? 아, 세상이 이렇구나를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고. 아기가 어른들 세상에 들어갔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 노는 판이 다른 데를 들어간 거야. 여기는 진짜로 말도 잘해야 되고, 유연해가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되는 자리. 근데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지. 이제 본인 할거 해. 본인 할 거. 응. 그러면 잘할 거야. 그리고 눈에 생기도 다시 돌아올 거고, 이 우울한 것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고. 공부하면 또 엄청 열심히 하잖아. 파고들면. 네. 지금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야. 왜냐면 내가 먹고 사는 그 기반을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 지금 하는 게 평생을 갈 수도 있어. 이때 기반을 잡지 않고 뭐좀 해볼까, 뭐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내 성향에 맞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컴퓨터 그쪽이랑 해서 같이 연관해서 가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지금 계속 고민 마무리 잘하고, 언제 어디서나.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연관해서 만날 수도 있다. 사람은 그래. 오늘 보고 안 만나는 게 아니야. 몇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무리는 항상 깨끗하게. 나쁘게 하지 말고. 그걸 이제 배워가는 거야. 지금 초년생들이라. 그리고, 사주가 높다. 아가. 너는, 꿈도 크고, 야망도 크고, 100번의 여식이 훨씬 좋아. 그리고, 뒷심이 있잖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 자기가 뭔가다 싶으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대답? 네. 그리고, 사주가 세다는 거는 생일 때문에 그래. 이 사주를 타고난 사람들은 빌어서 구해서 살아야 되는 팔자야. 그러면 내가 하나를 얻을 걸두 개를 얻어. 근데 무시하고 살면 가는 길이 좀 답답할 수 있어.
그리고 남다른 직성을 가졌다. 남다른 직성은 초, 꿈, 예감 이런 게 정확하게 맞는 사람이다. 대답. 네,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해줘야 네. 내가 얘기를 해주거든. 그게 정확한 사람이야. 어디를 갔어? 공간을 만약에 갔어? 그 자리가 편한지 안 좋은지는 얘는 알아. 근데 여기는 몰라. 근데 너는 알아. 그 사람도 잘 봐. 의외로. 그리고 돈도 잘 봐. 근데 그 바탕이 어디서 오냐? 너의 뿌리에서 오는 거거든. 그리고 너가 상문 기운이 좀 들었다. 어떤 기운? 상문. 누군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지금 운감을 주는 것도 있고 운감. 내가 느낀다 이 소리야. 그래서 너는 어디 중요한 자리 갈 때는 절대 안경 쓰면 안 돼. 알았지? 왜요? 꼭 이거 안경을 벗고 화장을 해. 화장을 한 거긴 한데. 응, 그 화장하고 네. 얘가 또 하는 화장은 달라. 안경 벗고 가야 돼. 너한테 그래야 플러스가 돼. 중요한 자리다. 그냥 그게 아니라. 라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안 좋지. 렌즈는? 렌즈는 끼고 다니긴 해요. 렌즈를 끼다가 정 답답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눈 수술을 해서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날짜를 잘 잡아야지. 그리고 내가 안 좋은 데를 피해서 가야지. 근데 안경을 써서 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안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 데 수업할 때도 안경을 쓰지 말고 안 하면 더 좋지. 렌즈 끼는 게 불편해? 네. 눈 건강을 위해 안경을 자주 끼고 다녀요. 근데 눈 건강엔 좋은데 콧대는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저거 될 거야. 욕심이 거만무시하게 많다. 내가 여기에서 애기니까 얘기해 주는 거는 빌고 살라는 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운이 들었을 때도 운을 받으며 살고 어? 우리처럼 이런데 선생님 이렇게 계시잖아. 찾아다니면서 저는 이때는 어떡할까요? 뭐가 좋을까 해서 물어보며 살면 삶이 훨씬 더 편해지는 삶이야. 근데 무시하면 힘들긴 해.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할 거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이해가 되지. 지금은 아무리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들 자기 중심이 가장 더 강할 때거든. 나 또한 그랬고 나는 서른 훨씬 저기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뭐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궁금한 거? 궁금한 걸 적어왔어. 응, 빨리빨리 얘기해. 진작에 얘기하지 그거를 여지껏 그러고 있어? 현재 저희 건강 상태는 어떠하며 특히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건강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고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자만. 자만. 남의 말 안 듣는다. 그 미래 건강에 관련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면 건강이 당연히 나빠질 것이고. 술이랑 담배를 잘 안 해요. 술이나 척추 좀 조심해야겠다. 척추? 척추 어떤 척추? 협착증이 아니면? 그렇지. 허리나 목 이런 거. 현재 제가 앓고 있는 뭐 질병이라든가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 알고 싶어요. 지금 무슨 병이 있는데? 병은 없어요. 근데 뭘 해결책이 필요해? 따로 갖고 있는 혹시 제가 모르는 질병이라든가. 이게 사서 고생이라는 말 알지? 응? 사서 고생.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응?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밝게 살아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돼. 그럼 특정 시기에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너는 척추를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척추? 뼈? 허리나 목 이런 거. 최근에 갔을 때 이상이 없었긴 했는데 아직은 이상 있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 나이 때는 귀엽다. 근데 너무 걱정을 하는구나. 저요? 아 여기 제가 질문지나 이런 걸 추렸을 때 한 분야씩
본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질문을 대박에서 부모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요. 두 분의 건강은 현재 어떠하신지,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악화가 되는지. 부모님 사주는 주시지 않고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 맞아. 부모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셔? 부모님 나이가 68년생 72년생이에요. 72년생이면 저기 뭐야, 저기 뭐 쥐띠구나. 네, 맞아요. 72년생이면 임자생.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리고 엄마는 몇 살이라고? 몇 년? 엄마가 72년생이에요. 그것도. 아빠는 68년생, 원숭이띠? 원숭이띠? 둘 다 나가는 삼재. 여기다가 엄마, 아빠 이름만 적어봐, 밑에다. 띠랑. 저 보겠다. 계속 갑자기. 저 뒤에서 가리고 저 뒤에서 써. 가리고 써야 돼. 여기다. 너 야무져서 잘 살겠다, 야. 너 엄마 닮았니? 저요? 저 아빠 닮았어요. 성격? 성격? 두 분 다 각각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성격이 엄마 쪽이, 엄마가 좀 달랄하시지, 이렇게 순수한 쪽이라 그래야 되나, 뭐 백침이라 그래야 되나. 전혀 약간. 다른 쪽이세요. 그럼 어떤 네. 쪽이야? 되게 엄격하시기도 하고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는 분이셔서. 뭐 하셔? 교육하고 계세요 지금. 아빠는? 아빠는 공무원 쪽 하고 계세요. 근데 니네 엄마 속은 안 그래. 소녀 같아.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이야. 속은. 네가 보는 엄마랑 니네 엄마랑은 다를 수 있다. 착각하는 거 하나.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강이 어떠실까요? 지금 상태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앓고 계신 병 있어? 아니, 따로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크게 뭐. 앞으로의 뭐, 예를 들어 병, 사고 이런 악화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이는 기분. 글쎄, 아직까진 보이진 않나? 너만 잘하면 되겠다. 저요? 혹시 형제가 있어? 저요, 저 외동이에요. 외동이야? 엄마 아빠한테 잘하겠다. 네.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 네. 아직 금이야 오기야 아직 금동아 운동아 그랬지? 그럼 나 되게 많이 사랑받긴 했어요. 사랑 받은 만큼 또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돼. 왜냐면 사람들은 사랑을 받다 보지 못한 사람도 사랑을 줄지도 모른다. 나중에 맞아. 남자를 만나거든라 사랑 많이 받은 남자를 만나.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못 준다. 나를 이뻐해 준 사람의 그 행동을 나도 하게 되거든. 근데 못 받은 사람은 못 돼.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조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 나를 좋아해 주고 이뻐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욕심 많은 만큼 욕심 많아. 빨리 물어.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왜? 지금 한 마침. 내년에 이제 가족이 이제 좀 흩어지게 되는데 각자 이제 살게 될 예정인데. 왜? 좀 어머니가 아버지를 좀 안 맞으신다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쪽으로 같이 가는 게 좋을지 아빠 쪽으로 같이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게 좀 좋을지 그 좀. 너 독립하고 싶지? 근데 살짝 겁은 나가지고. 왜냐면 들어가는 게 많아. 독립을 하면. 네. 그럼 내 계획을 세우고. 아무래도 엄마랑 사는 게 너한테는 좋긴 한데. 엄마랑. 근데 한쪽 분이, 한쪽의 부모님이 다른 분이 혹시 계시니? 한쪽 분이요? 응. 어떤 거? 아니 헤어지는 이유가 네. 다른 분이 있어서 누군가가 헤어지는 거냐고. 원래 약간 좀 그 정기적으로 좀 안 맞으시는 것도 있고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빠가 나이 차랑 너무 많이 나니까 아빠만 늙어버렸다고 좀 안 좋아하시는 것도 좀 안 맞는다고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난 누구랑 살고 싶은데? 지금 혼자가 제일 좋긴 한데. 근데 네가 능력이 안 돼. 혼자는 너 힘들어. 안 되고.
네가 자립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까지는 그냥 부모님하고 있어. 그래야 네가 자립을 하고 기술을 터득을 하고 돈을 벌 때 되면 그때 자립해. 지금은 힘들어. 공부도 못하고 힘만 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도 엄마랑 있는 게 너가 좀 편하지 않을까? 아빠가 안쓰러워? 사실은 성향적으로는 아빠하고 더 맞는데 네가 아빠랑 좀 힘들어질 것 같아. 막 처질 것 같아. 너네 아빠가 조금 처지는 사람이거든. 기운적으로. 그래서 네가 그걸 탈까 봐. 너가 좀 타거든 그런 거를. 주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애래거든. 그래서 차라리 엄마랑 있는 게 너한테 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을 하든 하는 건 그분들의 삶이고 네 삶을 살아. 앞을 보고 방황하지 말고. 에이 그리고 20년 살았으면 이제 따로 살아도 돼. 안 그래? 맞아요.